있어. 예? 미신 전화라. 제2공항 찬성 반대 맞소? 잘 받읍소, 잘 받읍소, 잘 받읍소. 아이고, 한림 사는 사람한테 무사 그런 거 물어봅소가? 난 잘 모르 구다기에. 대답하지 허구정 아나우다. 아이고, 아이고. 양, 전화 끊는 구다, 양, 미안하우다. 양, 아이고, 저, 몇 개? 이거 전화 끊는 겁니까? 아이고, 전화 끊어, 이거. 성이 그거, 저기 뭐니, 제2공항, 제2공항 그거 찬성 반대 그 전화 아니까. 맞아. 아이고, 그거 몇 개라. 잘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거 잘 몰라서 할 거 아니고 거기 그 2천 명한테만 골라 그래 전화한테 난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도 못 보라십니다. 한림 사람한테도 영 보내요. 제주도 무작위로게 2천 명씩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여론조사 아니까 이번 그 여론조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고 하게. 아이고 나도 막 기다려 주게 3일 동안. 나도 기다려진디. 근데 이거 말이 좋아한 이거 여론조사. 이게 반영이 대카게 이거. 아니 여기 이번에는 국토부에서도 공하고 제주도에서도 공하고 이번 여론조사는 막 중요하고 네. 약속대로 헌댄 이번에 공 회신 얘기. 그래. 경협은 이번 여론조사는 정말 중요해요. 꼭 받아서 돼요. 이게 저 2015년부터 해내 이게 갈등이 시작된 벌써 횟수로 7년 아니냐. 네. 걘 이번에 마지막으로 찬성 측 반대 측이 다 합의한 대로 여론조사 방식도 정하고 이 결과를 수렴하는 것도 다 정해지난. 다 정했구나. 이제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려 그걸 이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그 전화 중요한 전화. 기영 그쪽 중요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단 말이고. 아이고 전화. 양나 또 전화 하쿠다. 아이고 전화. 또 다시 못 하는데 아니까. 무사 안 받아. 안 받주게. 무사 안 받아. 다 바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받느냐. 이게 무슨 전화 나한테 완게. 야야 그나저나 이제 국민시민 수요일 꼬진 안에 이거 여론조사가 마감이 되고 네. 내일이면 발표 아니냐. 그러면 네. 발표를 찬성 반대가 어느 정도 나올지 우리가 그럼 예측을 해가지고 네. 이. 딱 만 원씩 걸어가지고 네. 아이고, 좋수다 좋수다 아이고, 좋수다 대나저나 내기 좋아해 호래 한번 내기 안에 지나갈 때가 와서 지나갈 때가 와서 자 김 저 우리 저 나는 양 반대 71 네. 찬성 29 허구다 아 반대가 하영 나올 것이다 예 71대 29 네. 아하 김은 예리하지야 나는 예 60%가 찬성 자 우리 총무는 막 고민합시다. 65대 35. 아, 65가 어디 있고? 찬성. 찬성. 아, 찬성이 65. 30, 65에 반대가 30. 35. 맹구 네. 삼촌은? 아, 나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반대가 53, 네. 찬성이 47 정도 네. 나온다. 그러면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아, 근데 찬성. 이게 이건 뭐 그냥 뭐 예. 이게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것이 막 논란이 또 됐어. 난 비등비등 엄직해요. 비슷하게 납시다. 아, 우리가 네 명이서 뭐 사실 그 개인적인 의견 없이 그냥 숫자로만 일단 재미로 맞춰 본 거니까 과연 이번 그 천반 결과에 네 명은 어느 것을 맞췄는지 그건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